우리 도는 10일 하루 동안 총 3,008건의 진단검사가 진행되었고 이 중 44명이 확진됨에 따라 누적 확진자 수는 1,984명으로 집계되었습니다. 신규 확진자 44명의 감염 경로를 보면 33명은 제주지역 확진자의 접촉자, 5명은 타지역 확진자 접촉 및 타지역 방문자, 그리고 6명은 현재 유증상으로 검사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확진자 가운데 21명은 집단 감염 사례와 관련이 있습니다. 1950번은 제주시 음식점 3 관련 선행 확진자인 1907번의 접촉자입니다. 이로써 제주시 음식점 3 관련 확진자는 총 8명이 되었습니다. 1950번을 제외한 20명은 제주시 노인주간보호센터와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이로써 제주시 노인주간보호센터 관련 확진자는 총 23명으로 늘었습니다. 집단감염 관련 확진자 21명을 제외한 제주지역 확진자의 접촉자 12명은 개별 사례로서 가정, 직장 등 일상공간에서 선행 확진자와 만남 등을 통해서 바이러스가 전파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리고 우리 도에서는 확진자를 격리 입원 조치하고 자택 및 숙소 등에 대한 방역소독을 완료하였습니다. 한편 우리 방역당국에서는 12일 발생한 확진자 중에 13명이 9개 초중고교의 학생 또는 교직원이며 이 중 5명은 학교 내 동선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학교 내 동선이 있는 5명 중 3명은 11일 확진자가 발생했던 제주시 이도이동 소재 중앙여자고등학교와 제주시 구자읍 소재 세화고등학교 학생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13일 오전 11시 기준 제주시 소재 중앙여자고등학교와 관련 6명이 접촉자로 분류가 되었고 총 91명에 대해 검사를 실시했습니다. 이 중 2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고 89명은 음성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세화고등학교 관련 13일 오전 11시 기준 총 131명이 접촉자로 분류되었고 361명이 검사를 받았습니다. 검사 결과 2명은 양성, 334명은 음성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나머지 25명은 그 검사를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외에 2명은 제주시 애월읍 소재 애월고등학교 교직원과 제주시 삼양이동 소재 삼양초등학교 학생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애월고등학교와 관련 120명을 접촉자로 분류하고 검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제주시 삼양초등학교와 관련해서는 19명에 대한 검사 진행과 함께 역학조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검사 결과는 13일 오후부터 순차적으로 통보될 예정입니다. 13일 오전 11시 현재 제주에서 격리 중인 확진자는 206명이고 격리 해제자는 1,778명입니다. 다음은 광복절 연휴 기간 동안 집에서 머무르기 대도민 캠페인을 전개합니다. 우리 도에서는 14일부터 16일까지 광복절 연휴 기간 집에서 머무르기 대도민 캠페인을 전개합니다. 이번 캠페인은 전국적으로 하루 2,000명 이상의 확진자가 발생하는 상황에서 광복절 연휴 기간, 다시 말해서 14일부터 16일까지 제주를 찾는 관광객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코로나19 지역 감염 차단을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캠페인은 전도민 대상 재난안전 문자 발송과 노선버스 및 대형 전광판, 사회관계망 서비스, 아파트 및 마을 방송 등을 활용해 전개합니다. 우리 도는 캠페인에 대한 홍보를 강화해서 외출 자제 등의 동참을 이끌어낼 방침입니다. 또한 사회적 거리두기 준수와 모임 자제 등과 함께 마스크 착용, 제주 안심코드 활용 등 코로나19 방역수칙에 대한 홍보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우리 도에서는 광복절 연휴 동안 가족과 이웃, 공동체 보호를 위해서 여행과 외출을 최대한 자제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부득이한 경우에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도민 여러분께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네, 현재 아스트라제네카 그 보유하고 있는 것은 현재 45,640회분이 지금 남아있습니다. 지금 어제부터 65세부터 74세까지 그 연령층이 2차 접종 아스트라제네카를 하고 있습니다. 접종을 하고 있는데 그 접종을 하다 보면 지금 mRNA 계통 그 화이자나 모더나 계통의 그 접종이
굉장히 인기가 좋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아스트라제네카에 대한 선호도가 조금 떨어지다 보니까 접종 그 대상자가 없어서 추가 접종을 못하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일부 어제부터 해서 조금씩 폐기하는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네, 역학조사관 안성배입니다. 네, 그 노인 주간 보호센터의 최초 확진자는 그 센터의 이용자분으로서 증상이 있는 상태에서는 센터 이용을 안 하셨지만 중간에 이제 증상이 호전된 것을 보고 다시 센터를 이용하신 이력이 있습니다. 이 최초 감염자의 이제 가족과 그리고 센터 이용자분들 간에서 이제 접촉이 일어났고 그 결과 이렇게 집단 발생이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일단은 지표 환자가 델타 변이가 확인이 되었기 때문에 감염자 전원이 델타 변이에 감염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중에 감염자 중에서 한 명을 제외하고는 모두 돌파 감염 사례입니다. 그 지난 한 주간 감염 재생산 지수를 보게 되면 1.154로 이제 확산이 되고 있는 그런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난 한 주와 같은 패턴으로 앞으로도 계속 감염이 확산이 된다면은 확진자 수는 더 늘어날 것으로 예측은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부분은 이제 외부 유입 요인이라든지 혹은 이제 방역 정책이나 혹은 방역 수칙 준수 등에 따라서 변동은 있을 수 있습니다. 백신별로 이렇게 조금 나눠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화이자에 의한 돌파 감염은 26명, 그다음에 아스트라제네카가 4명, 얀센에 의한 부분에 1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델타 변이 때문에 전국적으로 지금 확산세가 꺾이지를 않습니다. 지금 예전에 저희가 확진자랑 접촉을 하고 나면 확진되던 확진율이 예전에 뭐 예를 들어서 10%를 가정해서 10%였다라면 지금은 거의 100% 육박할 정도로 이렇게 접촉이 개인 방역 수칙을 지키지 않은 상태에서 접촉을 한 경우라면 거의 100%에 가까울 정도로 이렇게 확진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우선 멈춤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저희가 이 확산세를 꺾을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병상이라는 것이 저희가 무한정으로 이렇게 확보할 수는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이 시점에서는 꼭 집에서 머물러 주시되 각자의 자택에서 자기의 집에서 꼭 머물러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유증상이나 발열 감시를 하고 있는데 인원을 더 투입해서 모든 입독에 1:1 그 감시 발열 체크를 지금 강화를 할 겁니다. 오늘 아침에 최종 결정이 되었고 그다음에 이제 그 관광객들이 많이 가는 다중이용시설, 카페라든가 관광지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집중적으로 그 점검 및 그 관광객들이 많은 곳에서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적용할 방침입니다.